네, 9월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시편 23편의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우리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지요. 인생의 깊이 또 단맛 쓴맛 다 본 경험자가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단순하게 또한 굉장히 명백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보면 이 시를 듣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넓은 초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요. 그 옆에 풀을 뜯다가 누워있는 애도 있고 또 그 옆에는 든든하게 목자가 있는 그림, 그런 목가적인 그림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3천여 년 전에 이 시가 기록되었음에도 지금도 그 생생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보면 참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한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구나, 그래서 그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나의 경험처럼 다가오게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목자로서 돌보시는 분이다. 양은 목자에게 일방적으로 보호받고 공급받는 그런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고백 같진 않아요. 우리도 일이 뭔가 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도 뭐 일이 좀 그 앞길이 잘 열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자연스럽게 고백하는데, 까닭 없이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몰아치고 갑자기 병이 들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문형이 돼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느낌표 대신 의문 구호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이런 것이 없이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었고요, 원수들과 마주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경험을 다 한 끝에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 거잖아요. 인생 공부도 하고 사람도 여러 번 겪으면서 두루두루 거친 후에 이 시를 지은 것인데,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시절에도 나의 목자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은 그 시절에도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심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심을 거부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목자를 찾게 돼 있어요. 다른 목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지, 내가 쉴 수 있지, 안전하지, 돈이 나의 목자입니다. 지식이 목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찾고 새로운 근거를 찾고 그 지식에 의거해서 내 삶을 설계해 가려고 해요. 명예가 목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이리저리 투자해서라도 그 지위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목자인 사람이 있어요. 몸에 좋은 거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을 인도해 줄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자여 나를 인도할 자다, 나를 안심케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본질이 그렇지 못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 되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시로 저버렸습니다. 등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죄가 있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아니 좋은 웅덩이라도 봐야지 그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 그런 것들을 터진 웅덩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목자가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이 나를 안전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런 일은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와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지만 그의 삶은요 다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을 목자로 삼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풍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적절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쌓아놓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없이 등지고 살기가 쉬울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면요 그것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시로 우리에게 갈등도 주고 문제도 주고 질병도 주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덜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닌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하는 것을 통틀어서 욕심내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마음도 주님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시면 내가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나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맞추려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양은 목자의 의도를 따를 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안다면 그분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거기 따라가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양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넉넉한 먹이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양에게 최선의 자리이죠. 하나님 목자 되셔서 이처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잔잔히 볼 때 우리는 여기서요 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풀물 여기만 보기가 쉬운데 잘 보면은요 거기 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찬찬히 읽어보면요 초장과 물가라는 곳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이 우리를 떠나서 초
수장에 도달하기까지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양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간이 있습니다. 우리간은 안전한 곳에 지어져요. 뭐 동굴 같은 곳 그런 곳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자요. 밤에 위험을 피할 수가 있죠. 해가 뜰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목자가 입구에서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이 뭘 알아듣겠어? 아닙니다.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 신통하게 양들이 목자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목자의 음성도 알아듣는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는요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함께 가두어 두고 그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목자의 양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양들이 아무리 봐도 그 여러분 잠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다 자잖아요. 양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멍멍이 키워보신 분도 압니다. 똑같은 멍멍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양도 다 다릅니다. 목자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뭘로 하냐면요 소리를 들으면 안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소리 듣고 아, 내 목자다 하면서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나왔습니다. 그럼 즉시 풀밭입니까? 우리를 안전해서 줬지만 풀까지 가려면요 과정과정을 보내야 돼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고요. 산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은 그 장소가 싫을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은요, 양의 안전은 목자를 따라갈 때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양의 풍성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라갈 때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딴 길로 가면은요, 그 양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목자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죠. 양이 누울 만한 좋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는 상태, 이제 안전한 곳, 풍성한 곳, 배부른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눕는다는 것은요 가장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외부의 공격이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 이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늘 공급받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아, 물가가 제일 위험한 장소더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맞는 얘기예요. 물가는요 제일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물가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 물가에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온갖 짐승들이, 식물들은 발이 달릴 수 없으니까 올 수 없지만 동물들은 거기에서 목을 축이러 옵니다. 목을 축이러 와서 거기서 마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짐승이 거기로 오는데 순환동물, 초식동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맹수와 육식동물도 올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는 육식동물이라면 그 물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냥터가 됩니다. 목마르고 물을 찾는 곤고한 짐승들이 온다면 육식동물은요 거기서 누워 둥글다가 오면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아, 너무 위험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편히 누워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수에 오는 것을 관찰하며 지켜주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늘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가 있고 또 물맷돌 같은 것이 있어요. 짐승들이 양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훈련을 해가지고요 멀리 있는 짐승을 맞춰서 타격을 주어서 쫓아냅니다. 또 막대기는요 조금 근거리에 있을 때 막대기를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면서 던지는 기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짐승을 맞춰서 쫓아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요, 옆으로 잘못 가는 짐, 저기 양이 보인다, 그럼 목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끌어놓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른 길 갈면 바른 길로 오게끔, 가까이 있는 짐승이 있으면 막대기로, 멀리 있는 짐승이면 돌로 그들을 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편하게 누워있고 물 마시고 좋다고 있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늘 깨어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히 쉬도록 쉼없이 고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 따라갈 때에 쉴 만한 곳으로 인도받고 그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목자는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종착지에 도달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힘들지 하고 나를 번쩍 안아서 옮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요, 자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육신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영혼이 깨어있을 때에 넉넉히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영혼이 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내어갑니다. 마치 지금 등산 갈 때와 비슷합니다. 등산 갈 때 처음에는 힘차게 갔다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나중에는 더 이상 못 가, 내려갈래, 그런 상태가 오죠. 근데 올라온 거 내려온 거 비교해 보니까 에이 여기까지 온 김에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고비가 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미 정상을 본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절대 정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다 왔어요. 그 말 믿고 영혼이 힘을 얻어갖고 좀 더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금방 올 것 같은데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또 내려온 사람에서 물어봅니다. 다 왔어요. 이 다 왔어요를 한 대 번 들어야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아, 그런데 보면 그때 다 왔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압니다. 자기도 똑같이 고생하면서 왔거든요. 올라오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힘내서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조언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 아십니다. 마음이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은 거 아세요. 그때 내 영혼을 순간순간 일깨워주어서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위기 닥쳤을 때에 위기의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쳤고 내 영혼이 낙심했고 여기서 멈추고 싶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접촉이 있고 만남이 있어서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소생이 있으면은요, 정신도 힘을 얻어서 육체도 힘을 얻어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영적인 소생을 함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구약성경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애통하고 원통하여서 참 마음이 아주 상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 못 나서 남편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아이 첩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남편 마음 평안하겠구나. 아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그 처가 괴롭힙니다. 자기 아들 낳았다고 유세를 떱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투기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마음이 그렇게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지. 성막 앞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울면 그럴까 봐 말도 못 나오고 끙끙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성막 앞에서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술 먹었나 뭐 그러면서 술 좀 그만 먹어 아 얘기하니까 더 복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선자가 저 제사장이 굉장히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두 가지 얘기 있어요. 미안해서 한 게 있고 이제 그만 끙끙거리 빨리 가. 그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소리를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응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앞에 변한 상황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응답으로 여겼어도요 애기가 없어요. 투기하는 자 그대로 있어요. 눈치 없는 남편 옆에 있어요. 자기가 뭘 말했는지도 모르는 제사장도 저기 있어요. 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딱 하나 변한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만은 그녀에게 분명했습니다. 그 영혼이 소생됐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이 그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소생되면 이후로 환경도 여건도 바뀌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참 목장 터진 일이 많았어요. 열심히 다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수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지 잘난 체한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아, 오해도 많이 했어요. 비난도 많이 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니까요. 아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 됐다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교회에서 나서는 꼴 보기 싫은데 잘 됐다 우리가 나서야지 하고 나서서 자기가 전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내 감옥 갇혔다고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 지들이 하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 이거 보면 아, 이거 사람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복음만 전파되면 괜찮지. 그들이 나를 거절했지 예수는 믿잖아. 그들이 지금 전도한다면 어우 내가 갇힌 것이 그 사람들이 복받는 길이 되었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야.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요 주위 환경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가 환경을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면은요 성공을 향해 아등바등 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성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면요 내가 가는 길은요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 의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장 3절 후반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이 소생됐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립니다. 그가 가는 길이 보입니다.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의로운 길, 복받는 길, 많은 열매가 있는 길에 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는 단계 단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은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이 있는 곳이 되고 원수가 기다리고 있어도 목자가 지켜주기에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친 가운데 위로함 받아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금성을 분별하여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과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오늘도 복된 길, 복받는 길 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